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니아보일러 영문과 레벨 1 오늘 여섯 번째 시간으로 현재 진행형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우리 이전 시간에 우리 진행형에 앞서서 동사, 비동사, 일반 동사 이거 배웠었잖아요. 그러면서 동사의 특징으로 우리가 시간을 갖는다, 그거를 시제라고 한다, 이 얘기를 했었어요. 시제는 우리 기본적으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가 있다, 이거 아마 기억하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 두 번째는 바로 주어를 쫓아다녀서 주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줘야 한다. 비동사는 세트가 아예 딱 지어져 있어서 MR is, was, were. 그리고 일반 동사는 규칙에 따라서 바뀐다. 이거 아마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오늘은 시제의 또 다른 시제로 하나인 기본 시제의 그 다음으로 배울 진행 시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1학년 친구들은요, 현재 진행형에 대해서만 일단은 배울 거예요. 자, 현재 진행형. 우리 진행형이라는 거는 어떠한 순간에 어떤 연속적인 동작, 즉 집중하고 있는 동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많이 어렵게 느껴질 텐데 우리 아마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를 들으면 아마 딱 알 거예요. 바로 해석을 뭐뭐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그 시제입니다. 자,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해석을 하지 않고 그냥 뭐뭐 하고 있다 라고 해석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 중이죠. 영어를 공부하고 있다 라고 말해도 틀린 문장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기본을 다지는 진행시제를 다져보는 시간이니까 정확하게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해석을 하도록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진행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 앞에 붙어있는 말을 한번 봐볼 거예요. 자, 앞에 붙어있는 말이 뭐죠? 바로 현재입니다. 우리 진행형이라는 건요, 현재 진행형이 있고요, 그리고 과거 진행형도 있고 미래 진행형도 있어요. 우리 1학년 때는 우리 우선적으로 현재 진행형에 대해서만 배울 거고 2학년으로 올라가면 이제 과거 진행형과 미래 진행형도 배우게 돼요. 우리 있다라는 사실 정도는 기억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서 이야기해 보았어요. 우리 진행형이라는 시제는 비동사 플러스 그리고 동사 원형의 ing 형태로 이루어지는데요. 그럼 우리 이름이 현재 진행형이라고 했으니까 진행형을 의미하는 건 요 ing라는 거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요 동사원형의 ing가 진행형이라고 외우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틀려요. 왜냐면 앞에 꼭 비동사가 있어야 합니다. 비동사와 붙어 있는 그 ing가 이렇게 한 세트가 돼서 진행형을 이루게 되는 거고요. 우리 동사가 뭐를 갖는다 그랬었죠? 바로 시간을 갖는다. 그것을 시제라고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진행형은 어디에서 시간을 나타낼 수밖에 없겠어요? 바로 비동사이겠죠. 비동사. 그러면 얘는 어떤 비동사가 와야 할까요? 우리는 지금 현재 진행형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게 현재의 비동사가 와야 하겠죠. 그럼 현재의 비동사가 뭐가 있지? 그래요. am, are, is.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에 따라서 바꿔 쓰는 거죠? MR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바로 주어를 쫓아다니는 동사의 성격상 바로 주어에 따라서 선택해서 쓰게 된다. 이 사실 꼭 기억해야 될 거예요. 그럼 MR is 플러스 동사 원형이 기본 형태인 걸 배웠으니까 동사 원형이 ing는 어떻게 만드는지도 알아볼게요. 자, 우리가 동사 원형이라고 선생님이 줄여서 동원이라고 써놨는데 go라는 동사가 있다고 칩시다. 여기에는 그냥 ing만 붙이시면 돼요. talk라는 동사가 있다. ing만 붙이면 됩니다. 자, 근데 두 번째부터는 좀 규칙이 달라져요. 어떤 거냐면 똑같이 ing를 붙이기는 하는데 예를 들어 take라는 동사는 이로 끝났기 때문에 이를 떼고 ing를 붙여줘야 돼요. give라는 동사도 마찬가지예요. give를 쓰면 이로 끝났으니까 요런 때는 이를 떼고 ing를 붙이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어떤 게 있냐면 이로 끝난 동사들. 얘를 이를 떼고 ing를 붙이려고 하니까 i가 한 번 더 반복되고 ing를 붙이는 건 좀 이상해 보여.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냐면요,
IE를 Y로 바꾸고 ING가 돼요. 묵다라는 뜻 타이도 마찬가지예요. Y로 바뀌고 ING, 타임이 됩니다. 굉장히 생소해 보이지만 요거는 눈에 익혀두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하나만 더 볼게요. 예를 들어 쇼핑하다. shop이라는 동사로도 쓰거든요. 요거를 PPING라고 바꿔야 맞는 동사 원형 ING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보자면 stop. 얘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계획을 세우다 라는 동사를 쓰는 plan은 N을 한 번 더 붙이고 ING예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꼭 외워두셨으면 좋겠고 눈에 익도록 많이 보아라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얘네 같은 경우는요. 지금 동사 원형의 ING이기 때문에 S나 ES 또는 다른 형태가 붙어있는 뭐 과거형으로 나왔더라고 치면 talked 같은 거는 동사 원형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동사 원형으로 먼저 만들어주고 토킹 이렇게 ing를 붙여줘야 되는 동사 원형 플러스 ing입니다. 선생님은요 요거를 어떻게 부를 이름을 붙여놓을 거냐면 바로 동사의 쌩얼이다. 쌩얼하면 얘들아 아무것도 얼굴에 화장을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잖아요. 비비크림도 발라서는 안 되고요. 아이라인도 그려서는 안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태초의 얼굴 그대로를 우리 쌩얼이라고 하죠. 선생님은 앞으로 이거를 동사 원형을 동사의 쌩얼이라고 말할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밑에 있는 예문을 한번 봐볼게요. The students are playing soccer now 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면서 이 형태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주어가 the students가 나와 있고 동사는 are로 끝난 게 아니라 뒤 ing가 있으니까 얘까지 동사로 인지를 하셔야 돼요. Are playing soccer now. 그 학생들은 축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쵸? 지금. 두 번째 문장. She is running. 그녀는요. running. 하고 있는 중이에요. 뛰고 있는 중입니다. toward는 무엇 무엇을 향해서 어디 어디로 향해서 라는 뜻이에요. toward a building now. 지금 그 빌딩을 향해서 그냥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바로 현재 진행형. 비동사 플러스 ing, 비동사 플러스 ing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 기본 형태, 현재 진행형의 기본 형태에 익숙해져 보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돼요. 네, 모두 76페이지를 피시고요. 다음 주어진 동사들의 ing를 쓰세요 라고 나와 있어요. 잊지 말고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붙인다. 동사의 쌩얼에다가 붙인다. 저 그러면 한번 1번부터 5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read가 나와 있는데 read는 바로 그냥 ing만 붙이면 되는 동사예요. 그래서 답은 reading. 2번, 히트는 때리다 라는 뜻인데 얘는 히를 한 번 더 붙이고 ing고요. 세 번째, 라이. 혹시 아까 기억나나요? 선생님이 설명했었던 그 라이네요. 거짓말하다, 눕다, 둘 다 ying로 쓰시면 라잉이 되는 그런 동사예요. 그리고 네 번째, 둠은 doing이 되고 그리고 stop. 이것도 아까 했었죠. stopping. 이렇게 되시면 생얼, 동사의 생얼 플러스 ing 형태가 돼요. 다음 페이지에서 우리 77쪽에서 다섯 문제 또 풀어볼게요. 자, 77쪽 모두 보세요.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 주어진 문장을 현재 진행형 문장으로 바꿔 쓰세요. 자, 그러면 이 문제에 있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단어의 밑줄을 쭉 긋고 위에다가 기본 형태를 써주세요. 현재 진행형의 기본 형태 바로 MR is 플러스 동사 원형의 ing 이거 써주시고 문제를 풀면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선생님이 근데 힌트를 하나 더 줄 거예요. 1번부터 5번까지를 푸는데 문제에서 우리 동사에다가 밑줄을 쳐볼 거예요. 왜 동사에다가 밑줄을 치지?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는 시간의 개념이라고 했고 즉 시제.
숙제는 누구만 갖는다? 동사가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만 바꿔주면 문장 전체가 단순한 시제에서, 즉 기본 시제, 현재 또는 과거에서 진행형이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거를 바꿔보도록 할 거예요. 1번의 그런 동사는 누구죠? was is. 2번은 sleep. 3번은 plays. 4번은 has. 그리고 5번은 comes.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선 문제를 푸셔보시고 그러고 나서 이어서 우리 동영상을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문제 답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1번, Mom washes the dishes. Wash the dishes 하면 설거지를 하다라는 뜻이에요. 엄마가 설거지를 한다라는 현재 시제로 나왔네요. 동사는 아까 우리 washes에다가 밑줄을 쳐놨었어요. 요거를 뭐로 바꿔달랬어요? 지금 현재 진행형. 그러면 Mom에 어울리는 비동사는 누구일까요? 그렇지, is겠죠? is 플러스 동사 원형에 ing이기 때문에 es는 떼고 ing를 해야 알맞은 현재 진행형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is washing으로선 mom is washing the dishes 이렇게 되겠습니다. 2번 I sleep in the room. 나는 방 안에서 잠을 잔다 라는 문장인데요. 동사가 sleep이니까요. 이것도 바꿔주셔야 돼요. I에 어울리는 비동사는 am이니까 sleeping. 3번 He plays the computer game. 그는 컴퓨터 게임을 합니다. 요거에서 동사는 누구라고 했죠? plays였어요. 주어는 he니까 he에 어울리는 MREs 중에 누구 선택? is를 선택하고 동사 원형은 s를 뗀 상태니까 이렇게 동사의 생얼로 만들어주고 ing를 붙이면 he is playing the computer game. 이렇게 되면 그는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현재 진행형 문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4번 Jay는 has dinner. 우리 밥을 가지다, 저녁 식사를 갖다 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has는 먹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와 만나면 먹다 라는 뜻이 돼요. 저녁 식사는 먹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Jane is dinner은 저녁 식사를 하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Jane이라는 주어에 어울리는 비동사는 is고요. has의 생얼은 뭐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생얼은 바로 having이고요. have이고요. 여기에서 ing 형태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있는 떼고 ing. Jane is having dinner. Jane은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주겠습니다. 5번 He comes home late. 그는 집에 늦게 온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동사는 comes. 주어를 쫓아다니는 우리 동사이기 때문에 비동사는 he에 어울리는 is를 써주고 거기에 동사 원형의 생얼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come이 되고 ing를 붙여줘야 되니까 이는 떼고 ing. 우리 요거를 아니 뭐랑 헷갈리냐면 혹시 이거 아니에요? m 두 번 써야 되지 않아요? 하는데요. 의외로 come은 우리 coming이라고 쓸 때 m을 두 번 쓰지 않아요. 왠지 m을 두 번 써야 될 것만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자 79페이지를 모두 표현해 보세요. 자 79쪽에 문제를 보면 현재 진행형에 의문문과 부정문 그리고 대답하기 라고 써 있을 거예요. 일단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는 비동사 그 중에서도 MREs 플러스 동사의 생얼 플러스 ing 이거 기억하시죠? 그러면 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는 어떻게 의문문을 만들고 부정문을 만들까요? 우리 기본적으로 동사 누구를 사용하고 있죠? 비동사입니다. 우리 앞선 유닛에서 동영상 강의에서 비동사를 배울 때 우리 비동사를 부정문 만드는 거랑 의문문 만드는 거를 배웠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것도 똑같이 비동사의 부정문 만들기 그리고 의문문 만들기를 하시면 돼요. 비동사의 부정문과 의문문 어떻게 만들었으나 봅시다. 부정문이라는 거는 부정하는 의미라고 즉 아니라고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not을 사용해야 하는 거였어요. 자, not을 비동사의 부정문을 만들 때 이 not을 어디다 집어넣는다 그랬죠? 바로 그 비동사의 뒤에다가 넣는다 그랬어.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었냐면 동사는 크게 비동사 그리고 일반 동사로 나눌 수 있는데 비동사는 딱 개수가 5개로 정해져 있는 am, is, was, were 꼴랑 딱 5개밖에 없는 굉장히 간단한 아이들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비동사 뒤에다가 not만 붙이면 된다고 했었죠. 그쵸?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is not을 쓰면 되고 is not은 isn't으로 줄여 쓸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의문문 만들기. 의문문이라는 거는 바로 물음표를 넣어달라는 얘기였는데 물음표를 만들 때,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동사는 5개, am, is, was, were밖에 없는 굉장히 간단한 것들이니까 어떻게 한다? 간단하게 동사만 앞으로 빠져나온다. 그래서 얘랑 얘, 즉 주어와 동사라고 하는 요것들에서 동사만 앞으로 나오면 된다. 그래서요, is she 요렇게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쓰면 바로 그게 의문문 문장이 된다고 했어요. Is she watching the accident? 하고 물음표. 이러면 바로 의문문의 문장이다. 그쵸? 자, 대답하기는 뒤쪽에서, 83쪽에서 배울 거기 때문에요. 우선 2번부터 5번까지 풀어보시고 정답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으면 한번 답을 맞춰볼게요. 우리 지금 비동사 플러스 ing를 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 파트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 비동사에다가 밑줄을 먼저 쳐놓았으면 좀더 쉽게 풀었을 거예요. 2번부터 볼게요. I am eating chicken now. 나는 지금 치킨을 먹고 있는 중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럼 여기에서 동사는 바로 am이에요. 부정문 만들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요렇게 비동사 뒤에 간단히 not만 붙이면 된다 라고 했습니다. 부정문은 이렇게 만들고 의문문은 간단하게 앞에 am이라는 비동사만 나와주면 된다. 그래서 am I 나와주시면 되겠죠? 그쵸? 의문문은 그래서 am I eating chicken now? 부정문은 I am not eating chicken now. 어네 반대로 부정문을 먼저 얘기했네요. 2번은 이렇게 했고요. 3번부터 선생님이 의문문 먼저 해드리도록 할게요. 3번 He is doing his homework라는 문장이에요. 그의 숙제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문장이 주어져 있고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동사는 누구예요? is겠죠, 그쵸? 의문문 어떻게 만든다 그랬어요? 간단히 비동사만 앞으로 튀어나온다. 누구 앞으로? 주어 앞으로. 그래서 답은 의문문은 is he doing his homework? 그리고 물음표 잊지 마세요. 물음표 잊지 마세요. 부정문은 어떻게 만든다 그랬죠? 얘는 순서는 그대로인데 간단하게 요 비동사 뒤에다가 not만 붙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he is not doing his homework 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었어요. 비동사 할때 요거 줄여 쓸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혹시 isn't라고 쓰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 다 맞아요. 잘했어요. 4번 she is wearing a new shoes. 그녀는요 새로운 신발을 신고 있는 중이다.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동사는 누구야? is니까 동사만 앞으로 쏙 튀어나오고 is she wearing a new shoes? 그리고 물음표 잊지 마세요. 부정문은 she is라는 문장이었으니까 그 is 간단하게 뒤에다가 not만 붙이면 됩니다. she is not 또는 she isn't wearing a new shoes 이렇게 되면 되겠죠? 마지막 5번 they are writing a letter. 그들은 편지를 쓰고 있는 중이다. 동사는 누구야? are이니까 요거만 앞으로 빼내서 are they writing a letter? 하고 물음표 쓰시면 되고요. 부정문은 they 그대로 줘맨 처음에 와야 하고 동사가 비동사였으니까 간단하게 not만 붙여주면 된다. they aren't 또는 they are not writing a letter.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대답하기를 배우러 83쪽으로 가볼게요. 네, 여러분 선생님이랑 다른 문제만 풀고 있다고 해서 그거만 풀면 안 되고 꼭 다른 문제들도 다 풀어보고 정답도 맞춰보고 질문이 있으면 꼭 선생님한테 카페를 통해서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어서 대답하기를 배워볼 거고 그리고 페이지 83쪽을 보시면 돼요.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 문장에 긍정과 부정으로 대답하세요. 이제 우리는 대답을 하는데 바로 yes, no, 이렇게
긍정으로 대답하는 거, 부정으로 대답하는 거 둘 다 좀 배워볼 거예요. 우리가 대답을 할 때는요, 반복을 영어는 되게 싫어해서 대답을 할 때는 그 먼저 물어본 거에 혹시 반복되는 것들이 있으면 그거를 대명사라던가 아니면 생략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말할 거예요. 요거 무슨 얘기인지는 바로 예문을 통해서, 예문 두 가지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예문 볼게요. 우리 1번 문제인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Are you reading a novel? 이라고 나와 있어요. 너는 are reading, 읽고 있는 중이다 라는 뜻이죠. 뭐를? A novel, 소설을. 너는 소설을 읽고 있는 중이니? 라고 물어봤어요. 지금 물음표 나왔잖아요. 위치도 바뀌어 있고요.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어떻게 대답을 해? 보고 있는 중이면 yes, 안 보고 있는 중이면 no 라고 대답을 해야 해요. 그쵸? 마찬가지로 얘가 are reading,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대답을 할 때도 비동사 플러스 ing를 써줘야 하는데, 우리 지금 you라고 물어봤어요. 그쵸? you라고 물어봤어. 너는 배가 고프니? 너는 지금 수호를 입고 있니? 그럼 그 질문을 받은 내가 대답을 하겠죠. 나 배 진짜 고파. 나 수수지 읽고 있어. 아니, 나 책다위 안 읽고 있어. 이렇게 나라고 물음에 대한 대답을 해야 돼요. 요거 친구들이 요거 yes, you라고 쓰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요거 대답이기 때문에 너라고 물어보면 나라고 대답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Yes, I에 어울리는 건 아니, 어리 아니잖아요. Yes, I am. 여기다 reading a novel은 쓸까 안 쓸까? 안 쓰는 거야. 대답이기 때문에요. 질문자가 자기가 대답한 거 당연히 기억하고 있어요. 너는 소설을 읽고 있는 중이니? 응, 나 그래. 요렇게만 얘기해도 응, 나 그래, 소설을 읽고 있어. 절대로 요걸 헷갈려 할 일이 없잖아. 그래서 아예 생략하는 거예요. 자, 아니라고 말할 때는 아니, 나 읽고 있지 않아. No. 부정해줘야겠죠? I'm not. M의 부정형은 어떻게 만든다? 간단하게 not만 붙인다고 했으니까 No, I'm not. 이렇게 되는 거겠죠? 네. 우리 여기는요, 줄였어요. 대답은 굉장히 간단하게 휙 하고 지나갔으면 좋겠는 그런 빠른 대답이라서 요거는 No, I am not 이라고 잘 얘기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줄임말로 쓴다는 것도 기억해주세요. 자, 그럼 여기 하나만 더 볼게요. Am I a good friend? 자, 나는 좋은 친구인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물어볼 수도 있죠. 나는 좀 좋은 친구인 종류의 사람인가? Am I a good friend? 내가 좋은 친구인가? 물어봤다고 칩시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Yes. 맞아 할 때 너는 친구가 맞아.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니까 Yes, you. 이렇게 대답을 해야겠죠? 그리고 여기서 비동사로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에 어울리는 비동사로 대답을 하니까 Yes, you are. 부정을 하면 아니, 너 완전 노답임. 너 좋은 친구 아님. No, you are not. 마찬가지로 줄여서 No, you aren't.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2번부터 5번까지 풀어보고 다시 해설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다 푸셨으면 2번부터 답을 맞춰보겠습니다. 2번. Are you running fast? 너는 빠르게 달리고 있는 중이니? 라는 물음이고요. 동사는 are겠죠. 비동사 플러스 ing 현재 진행형. yes일 때는 어떻게 대답한다? 조심해야 돼. you잖아요. 너는 빠르게 달리고 있는 중이니? 응, 나 그래. yes, I am. no일 때는, 부정할 때는 no, I'm not.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 그렇겠죠. 3번. Is your mom cooking now? 너네 어머니 지금 요리하고 있는 중이시니? 자, 이건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근데 보니까 일단 yes, no로 대답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우리 주어가 지금 뭐예요? Your mom, 너네 어머니. 그러잖아? 그럼 요거는 우리 대답이라는 건 굉장히 간단하게 하고 싶어 한다고 그랬어요. 이미 이렇게 질문자가 자신의 질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니까. 자, 우리 엄마, 너네 엄마. Your mom이잖아. 우리 엄마가 아빠, 남자인 사람 없잖아요. 아빠인 사람 없잖아. He가 아니라 누구를 쓰면 되겠어요? She 쓰면 되겠죠. 그죠? 성별 바꾸시면 안 되겠죠. 엄마의 성별을. She is. Yes, she is. No일 때는. No, she isn't 쓰시면 되겠습니다. Your mom을 그대로 쓰기보다는 꼭 대명사라고 하는 이거 써주세요. 3번.
Is she studying Japanese? 아, is he studying Japanese? 그는 일본어를 배우고 있는 중이니? Is라고 물어봤죠, 지금? 비동사로 물어봤고요. 얘는 지금 he니까 그대로 쓰시면 되겠네요. I나 you가 아니겠다. 그냥 he 같은 게 나오면 그대로. Yes, he is. No, who is 때는 No, he isn't.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5번. Are we going to department store? 오, department store. 이게 백화점이에요. 우리는 백화점에 가고 있는 중입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 yes일 경우에는 we 그대로 yes we are. no일 경우에는 no we aren't. 줄여서 써준다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쪽을 펴보세요. 현재와 현재 진행형의 비교라는 이름이 딱 보이죠? 우리가 기본적인 시제로 현재라는 걸 배웠었고 지금 마, 현재 진행형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 두 가지는 같은 건지 다른 건지 조금 아리송할 것 같아서 여기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 좀 엄연하게 조금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꼭 우리가 자세히 봐야 돼서 여기를 좀 꼼꼼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헷갈리거든요. 현재 시제는 우리 현재의 사실이라던가 상태, 습관, 그리고 반복적인 행위를 나타낸다 라고 쓰여 있고 현재 진행형은 현재 행해지고 있는 동작의 연속이다 라고 쓰여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예문을 들어볼게요. 여기 한번 봐주세요. 첫 번째 거 예문 요거 He plays a piano. 지금 이거 현재 시제죠. 현재. 그리고 밑에 거 He is playing the piano. is 플러스 ing니까 진행형 시제죠. 첫 번째는 He plays a piano는 그는 피아노를 친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He's playing the piano 해서 그는 지금 이 순간에 피아노를 치고 있는 중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사실은 여기는 now가 생략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뭐 요런 단어가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 히라는 친구가 지금 피아노를 치고 있지 않으면 지금 이 순간 피아노를 치고 있는 중이 아니면 이 두 번째 문장은 말하면 안 돼요. 근데 친구랑 학교에서 만났어.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에 뭐 이야기를 하게 되거나 공부 시간에 이해하면 안 되겠네요. 학교 아침에 만났을 때 등교 시간이나 아니면 얘 뭐 주말에 PC방에서 만났을 때 야 걔 있잖아 걔 일반에게 걔 피아노 친대. 요럴 때 말하는 게 바로 1번 문장이 되는 거야. 걔는 그러한 습관이 있어 라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그 친구가 피아노를 치고 있지 않은 중이어도 말할 수 있는 거고 여기 두 번째 문장의 he가 피아노를 치고 있는 순간에만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he is playing the piano예요. 약간 감이 오나요? 의미가 다르죠. 의미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말에 go to church 하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교회에 간다. 근데 우리 지금 짠! 자, 우리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순간에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있는 게 아니니까 선생님이랑 공부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럼 나는 교회를 다녀요. 요거를 영어 문장으로 바꾼다면 1번처럼 현재 시제를 쓸까요? 2번처럼 현재 진행형을 쓸까요?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 얘기한다고 쳤을 때 그렇겠죠. 1번으로 말해야겠죠. 지금 이 순간 교회에 간 게 아니라 너네는 지금 나는 그냥 교회를 가고는 해요. 가는 그 습관적인 게 있답니다. 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1번으로 얘기해야 돼요. I go to church. 이렇게. 만약에 I'm going to church.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가면서 교회를 가면서 핸드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동영상을. 그런 때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모든 동사들은 다 진행형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는 참 애매한 질문인데요. 있다고도 할 수 있고요. 없다고도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없다고 얘기할게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진행형은요. 특히 중학교에서는 좀 그렇게 우리가 예외적인 경우를 많이 배우진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요. 연속적인 동작일 경우에만 만들 수 있어요. 연속적인 동작. 즉 동작이라는 얘기는 너네들의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너네가 몸으로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동사일 경우에만 만든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잠을 자고 있다. 잠을 자다. sleep.
동작을 나타낼 수 있겠죠? 앉다, 동작으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책을 읽다, 동작으로 한번 표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행형 시제를 아주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exist, 이게 어떤 뜻이냐면 존재하다라는 뜻인데, 너네 혹시 존재하다를 동작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선생님이 지금 존재하고 있지만 사실은 선생님은 동작이 무슨 동작인 거야? 서 있는 동작이기 때문에 exist라고는 엄연하게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 좋아하다, love, 많이 좋아하다, like나 hate 이런 감정의 경우에는 love라는 거, love라는 거를 동작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 너무너무 좋아해서 포옹을 했어요. 이거는 사실 어떤 동작이야? hug라는 동작이겠죠? 그래, 동작으로 나타내기가 어려워요. 이건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진행형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않아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왜 선생님이 계속 기본적으로는 만들지 않는다, 근데 될 것처럼 약간 얘기했죠? 왜냐면 이런 문장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선생님이 여기 저기 예문을 들었는데 여기서 동사는 지금 비동사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거 비동사, 현재 시제, 밑에 거는 비동사 플러스 비동사의 ing, 이거 올 수 있어요. 이건 지금 현재 진행형 시제예요. 그럼 이거는 어떤 게 가능한 그런 문장이냐면 honest는 정직한이란 뜻인데 he is honest, 그는 정직합니다 라는 뜻이고 he is being honest, 그는 지금 정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미만 들어봤을 때는 여러분 그냥 차이가 없는 것 같겠지만 둘 중에 한 명은 사실 평소에 거짓말쟁이에요. 둘 중에 하나는 평소에 거짓말쟁이입니다. 어떤 문장일까요? 바로 두 번째 문장은 사실 평소에 거짓말쟁이인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정직함을 동작으로 나타내고 있다. 즉 정직함을 흉내내고 있는, 정직함을 지금 집중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상태다라고 해서 사실 강조하려고 이거를 is being으로 사용한 거예요. 우리 비동사의 의미가 사실은 무엇무엇이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무엇무엇이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진행형으로 만들기에는 여기에 속하는 거지만 예외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친구들이 잘난 척하다 이런 것들도 다 동사로 영어를 표현하자면 he is being smart, 또 예쁜 척하다 하면 she is being pretty 이런 식으로 쓰면 그게 바로 우리말에 뭐뭐 하는 척하다라는 뜻으로 이해가 되는 그런 현재 진행형의 문장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86쪽을 보시면 엑셀사이즈 1이 있고요. 다음 중 올바른 표현을 고르세요 라고 나와 있어요. 올바른 표현, 자,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고요. 여기에는 사실 힌트를 주는 단어들이 종종 섞여져 있으니까 꼭 한번 보시고 그런 걸로 추측되는 단어들에게는 밑줄을 한번 써놓으세요. 자, 1번 답을 맞춰보겠습니다. 1번 They 빈칸 soccer every Sunday. 그들은요 play 또는 are playing 걸 보니까 축구를 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한 것 같죠. 밑줄 칠 거 있네요. 바로 every Sunday, 매주 일요일. 그럼 매주 일요일이라는 건요, 저번 주 일요일에도 축구를 했었고 저저번 주에도 했었고 사실은 한 달 전쯤에도 했었고 그리고 지금 앞으로도 계속 쭉 그런 어떤 규칙적인 그런 습관에 대해서 얘기하는 에브리 선데이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하고 있는 중이 아니더라도 나는 축구를 조기 축구를 일요일마다 해 이런 얘기 할 때 쓰는 거니까 우리 진행형 시제가 아닌 기본 시제 플레이를 써줘야겠죠? 그래서 1번의 답은 they play, play가 답이에요. 2번 my sister, 나의 여동생은 watch를 가지고 만드는 것 같죠? watch TV now, 아하 now가 있네요. 지금 이 순간 TV를 보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돼야 될 테니까 is watching이 답입니다. 3번 우리는요 now가 있으니까 뭐가 답이겠어요? are jogging이 답이겠죠. 우리는 조깅을 하고 있는 중이다. We are jogging now. Now 때문에 현재 진행형. 4번 Eat a lot in summer.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괄호 안에 rain의 변형이 두 개가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비가 오다라는 뜻으로 만들었는데 in summer 사실 이게 힌트예요. 여름에는 자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온다라는 뜻인데 오, 우리 여름이라는 거는 거의 일반적으로 되게 우리 장마철이 있으니까 비가 많이 오는 거잖아요. 지금 이 순간은 여름도 아닐 테고 여름일 수도 있지만 여름도 아닐 테고 비가 많이 오고 있는 그런 어떤 여름의 특성에 대해서 어떤 어떻게 보면 과학적 진리 그냥 우리의 그런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진행형으로 지금 비가 오지 않은 순간에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바로 현재 시제인 range가 답입니다. 5번 watch out은 얘들아 조심해 라는 뜻이죠. 조심해. 그럼 요 얘기 언제 할까? A rock 바위가 떨어지고 있는 중이니까 조심하라고 얘기하겠죠. 바위가 옆에 있지도 않은데 조심하라고 얘기하진 않을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상황상 이 문장의 상황상 아 진행형을 써야 되는구나 지금 돌이 떨어지고 있는 중인 문장인가 보구나 그래서 답이 is falling입니다. 다 하셨으면 우리 나머지 문제도 꼭 잊지 말고 풀어보시고요. 우리 다음으로는 88쪽에 영장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네, 88쪽 보시면 영장 문제가 나와 있어요. 역시나 다섯 문제 정도 먼저 풀어볼 거고요. 영장은 좀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할 것 같아서 선생님이 먼저 힌트를 많이 주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풀고 다시 영상을 재생시키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볼게요. 나는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지 않다. 피아노를 연주하다는 영어로 play the piano이겠죠. play the piano를 현재 진행형 문장으로 즉 비동사 플러스 ing 문장으로 영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주의할 거는 연주를 하고 있지 않대요. 그러면 누구를 써야겠어요? 부정의 not을 써줘야 됩니다. 부정의 not, 부정, 비동사 활용하는 부정입니다. 2번, 그녀는 너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누구누구를 기다리다 할 때요. 우리는 wait for를 사용해요. wait for. 그리고 3번, 나는 톰과 전화로 이야기하는 중이다. talk on이라고 지금 괄호 앞에 서 있죠. talk on, the phone 하면 전화로 이야기하다 라는 뜻이에요. 4번, play soccer. 5번, 수영을 하고 있지 않다. 수영은 소임이고요. 하고 있지 않다라는 부정의 말인 not을 꼭 써줘야 되는 것인데요. 1번하고 5번은 부정의 뜻인 not을 써줘야 되는 부정문입니다. 현재 진행형에 부정을 해주셔야 돼요. 하셨으면 한번 답을 맞춰볼게요. 1번, 나는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지 않다인데 일단 주어와 동사부터 가면 돼요. 영어는 항상 문장의 필수 요소인 주어와 동사부터 찾는 게 중요하니까요. 자, 이 문장의 주인공은 나입니다. 그리고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지 않대요. play the piano를 사용하기로 했으니까 진행형 문장은 어떻게 쓴다고 그랬죠? 비동사 플러스 ing고요. 여기에는 비동사인 am이 들어가야 하고 play 동사 원형 play에다가 ing 그쵸? 근데 지금 부정문이라서 뭐 해줘야 돼? 비동사의 부정문은 간단한 비동사의 특성상 간단하게 낱만 붙인다 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렇게 부정으로 현재 진행형을 만들게 됐네요. 그쵸? I am not playing the piano. 나는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지 않는 중이다. 이게 정답이에요. 생각으로 간단하게 풀 수 있어요. 2번, 그녀는 너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그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she가 오고요. 아까 선생님이 힌트를 준 대로 wait for가 바로 기다리다라는 뜻이래요. 누구를 기다린다고 그랬죠? 너를 기다린다고 했으니까 wait for you. 근데 지금 진행형으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she에 어울리는 비동사 is 그리고 동사 원형 생얼의 ing is waiting for you 하시면 그녀는 너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가 됩니다. 3번 나는 톰과 전화로 이야기하는 중이다. 내가 전화를 하고 있는데 그쵸? 누구랑이요? 아 일단 동사부터 쓸게요. talk on the phone 이거 힌트 준 거 그대로 쓰시면 되고 자 누구누구와 함께 이기 때문에 with를 쓰시고 Tom이랑 한다 그랬으니까 with Tom 동사로 다시 돌아옵시다. 진행형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I니까 비동사는 am일 테고
뒤에 따라온 동사의 생얼에 ing. I am talking on the phone with Tom.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3번, 그들은 축구를 하고 있다. 그들은 영어로 they이고, 축구를 하다는 play, soccer. 그리고 비동사 플러스 ing 해주시면 they are playing soccer 이렇게 되겠죠. 네, 5번 해볼게요. 그녀는 수영을 하고 있지 않다니까요. 일단 she를 쓰시고 뭐를 안 하고 있대요. swim을 하고 있지 않대요. 비동사 플러스 ing 마찬가지로 만들어주면 she is가 되고 여기다가 ing를 써주는데 swim이라는 동사는 m을 한 번 더 쓰고 ing를 붙여줘야 되는 단어라서 she is swimming. 자, 아직 끝난 거 아니죠? 왜? not을 붙여줘야 되는 문장이었으니까 she isn't swimming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머지 영장 문제들도 여러분 스스로 한번 꼭 풀어보시고요. 혹시 힌트가 필요한 친구들은 조금 사전을 이용하셔도 괜찮아요.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배워야 될 거는 비동사 플러스 ing의 현재 진행형이었으니까 예를 들어 기타라는 단어를 못 써서 문제를 못 풀겠다 이런 경우는 기타 정도 검색해서 푸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시제를 익히는 거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우리 현재 진행형을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미래를 나타내는 will, 그리고 will과 똑같다라고 알고 있는 be going to,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만나요.